오늘 일 안 하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촬영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실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팩트에 관련된 실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팩트를 어떨 때 사용을 하죠? 뭐 물때가 있을 때, 벌레 자국, 뭐 묵을 때, 타르 이런 도장면 위에 있는 오염물들을 제거를 할 때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페인트 클렌저도 논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페인트 클렌저도 여러 번 오래 문지르다 보면은 도장면에 이상이 있다, 도장면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의견들이 굉장히 나뉘더라고요. 저도 이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오늘 페인트 클렌저를 문질러 보려고 합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10번, 100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00번 문질러 보도록 할 거고, 페인트 클렌저가 건식하고 습식이 있죠? 그래서 건식 여기에 10,000번 하고 또 이쪽 부위에 이제 습식으로 10,000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번, 그럼 20,000번을 한다는 건데 가능하시나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물론 저 혼자서 20,000번 하면은 나 죽어. 그러니까 다 같이 좀 도와줘야 돼. 이제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게 연마석이 없는 페인트 클렌저로 작업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연마석이 있는 페인트 클렌저를 작업하면은 당연히 도장면이 깎여 나가겠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도장면이 깎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막 측정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켜가지고 이렇게 대보면은 일단은 105.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진짜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를 떼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옆에서 저희 직원이 계속 누르면서 숫자를 확인을 할 거예요. 대리업을 짜주고. 몇 번이에요? 29번. 정확해, 정확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몇 번이죠? 50번. 별로 안 힘든데? 이렇게 해서 20,000번을 오늘 끝날 수 있나요? 아 근데 50번 봐도 되게 금방하지 않았어요? 며칠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금방 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좋아. 후다후다 후다닥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4,000번이 넘었거든요? 이제 한번 저거 좀 남는 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이거밖에 안 했어? 네, 아직 그거밖에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한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이상은 없어요. 까진 데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문질러서 일어나는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스크래치도 보이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멀쩡합니다. 오호! 일단은 수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오, 이거 컴파운드만 이렇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긴 하네? 이거 진짜 10,000번 하면 진짜 이거. 깎여 나갈 수도 있겠네, 진짜로. 팔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제가 실험차로 지금 이 하얀색 차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도장면이 파일 수도 있잖아요. 차량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진짜 때마침 저희 회사 직원 차량인데 다음 주에 여기 범퍼를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4,000번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간단한 거라면서. 간단하잖아요. 저 반복 작업만 하면 되는 건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교대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정확한 카운트 하고 있고, 지금 거의 6,000번 다 됐어요. 거의 6,000번. 이게 10,000번이 우리 다 같이 하니까 금방금방 하네. 아, 지금 저기 세라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라이가 죽어가니까. 자, 여러분들 퇴근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제. 이사님,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이번에 좀 열심히 한다, 이거. 역시 컨텐츠를 좀 바꿔야겠어. 이렇게 직원의 실험 컨텐츠네. 여기 10,000번 하고, 스피치도 10,000번 해야 되니까. 도와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소고기를 사주신대요. 네, 소고기 김밥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200번 남았는데, 200번. 자자자자자 고생하셨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7,000번이 넘었거든요? 다시 노박 측정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지금 얇아지고는 있습니다. 컴파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게 깎여나가는 속도가 적긴 적네요. 근데 이거 진짜 연마성이 아예 없는 그런 페인트 클렌저로 하기 때문에 진짜 막 활력제가 막 그런 건가? 일단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만번 계속 작업을 하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되게 넋이 나갔네요. 아니요, 저 완전 멀쩡한데요? 엄청 지쳐 보이는데요? 캡틴 아메리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남은 거 혼자 다 이사님이 하시나요? 도와주세요. 아, 나도 모르게 웃음 나오네, 막. 왜요? 내가 이걸 하자고 했지만 진짜 현타운다 할까? 맘도. 자, 그러면 다시 도박 측정기 사용해가지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까가 92.4. 그러니까 다시 찍어봤을 때는 확실히 클리어층이 벗겨지긴 했습니다, 지금. 건식 작업은 끝났으니까 여기 마스킹 테이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축 페인트 클렌저 갖고 만번 해보기 전에 도박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10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고압수를 뿌리기는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압축 분무기로 대처해가지고 물을 뿌리도록 할게요. 물을 좀 묻혀놓고 다시 지우개 만번 문지르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솔직히 후회하고 있죠?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손은 쉬지 말고. 아, 오케이. 저 퇴근해야 돼요. 아, 이제 8시 다 돼간다고 되게 막 뭐라 그러네, 진짜.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지죠? 계속해봐요, 진짜. 좀 변태 같아요. 이렇게 변태 같다니. 말 좀 너무한다. 그냥 열심히 지금 컨텐츠 찍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컨텐츠에 미친 변태. 아, 좋은 뭐 그런 거죠? 당연하죠. 저 2,000번 하면은 그대 해주셔야 돼요. 왜 대답이 없지? 그대 아끼셨네요. 예. 많이 힘드셨나봐요. 이게 만 번도 힘든데, 아, 난 솔직히 진짜 만 번 정도야 힘들긴 힘들어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면서,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만 번을 했는데도 너무 힘든데, 만 번을 더 하라고 하니까, 아까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 사랑하는 우리 팀원들하고 또 타서 보니까 너무 듬직합니다, 진짜. 네, 대략 4,000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도막은 확실히 건식이든 습식이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클리어층이 까지고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3,000번 쉬지 않고 문질러본 다음에 번식 팩트라고는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번 됐습니다. 됐어, 내가. 내가 했어. 아. 진짜 끝? 끝. 진짜 끝.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기 좀 닦아볼게요. 일단 유관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은 없고 도박 측정기 마지막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클리어층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연마성이 없는 페인트 클렌저라 해도 만 번을 문지르실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페인트 클렌저를 많이 사용했을 때도 클리어층에 손상이 있다, 이렇게 실험 마무리하면서 오늘 실험 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혹시 패클 만 번에 아니라 10만 번 해주세요 하면 하실 거예요? 미쳤어 진짜.